감과 침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이 차례는 꾸는 자. 꿈꾸는 자가 아니고 이거예요. 한 쌍. 이거 드릴게요. 읽기. 땅 위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 있었지요. 이를 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을 다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땅 위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 있었지요. 이를 본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했어요. 하나님은 홍수를 사람을 다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하기로 하셨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의 가족을 홍수에 구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날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배에는 낮은 천장과 세 개의 갑판, 창문과 문이 있어야만 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배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날 거라고 이미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배에 낮은 천장과 세 개의 간판, 창문과 문이 있어야만 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지었지요? 누군가 있네요. 3번 정답 만들어줘.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을 한 쌍씩 모으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은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배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동물들과 암컷 수컷 한 번씩 모으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동물들과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배 문을 닫으셨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바다와 강물이 솟아올랐지요. 가장 높은 산까지도 물속에 잠겨버렸네요.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바다 강물 솟아올랐지요. 가장 높은 산까지 물속에 잠겨버렸네요. 누군가 있네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각각 짐승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각각 짐승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틀린다. 한편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배 안에서 안전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시도 노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한편 노아와 그의 가족은 모든 동물들이 물 위 떠있는 배 안에서 안전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시도 노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배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지요. 노아는 배 밖으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배 안에 라라산 머물렀지요. 노아는 배 밖으로 비둘기를 내모았어요.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이 다 말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배 밖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늘에 무지개를 만드셨어요. 물이 다 말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밖에 나오라 밖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세상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늘에 무지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다시는 홍수가 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다시 홍수가 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 징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만드셨어요. 맞아요. 정답. 이제 활동해 볼게요. 활동. 시작하기. 이건 아니었어요. 딩동댕동 딩동댕동 띠띠띠 딩동댕동 띠띠 딩동댕동 딩동댕동 이제 다음 단계. 띵. 띠. 딩동댕동. 띠. 띠. 딩동댕동.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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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동 띠 띠 띠 딩동댕동 띠 띠 띠 띠 띠 어렵네요, 이 단계. 띠 맞췄습니다. 딩동댕동 딩동댕동 띠 딩동댕동 딩동댕동. 다음 단계. 이게 제일 어려운 단계다. 띠 띠 띠 띠 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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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동,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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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동. 좀 신발보험 같지 않나요? 좀 웃기네.
나는 신발.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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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딩동댕동.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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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딩동댕동. 띠, 띠. 딩동댕동 띠 어렵네. 죄송. 띠띠 뭔가 딩동댕동 띠띠띠띠 딩동댕동 다 맞췄다. 참 잘했어요. 가장 어려운 레벨에서 맞은 모든 짝이 다 찾았습니다.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홈으로 가기. 홈으로 가야 하는데. 한쌍 이제는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란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아요.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란이 떠나 다른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그곳이 아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의 자손들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은 궁금했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기에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너희 손자들의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은 궁금했어요. 그의 아내는 사라를 아기 갖기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른표가 있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나요? 아니요. 정답.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리하면 네 민족의 수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너의 민족을 통해 온 세계가 축복받을 것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명명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리면 내 민족이 하늘의 수에 있는 별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너희의 민족을 통해 온 세계가 축복받을 것이다. 나를 믿으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사라와 다음 그의 조카 문제는요? 조금 롯과 더 괜찮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사라가 그의 조카로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명하신 곳으로
곳으로 떠나 마침 내 강한 땅으로 들어갔어요. 누룽포가 있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의 수가 보다도 더 많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그의 자손 수가 땡땡땡보다 더 많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게요? 정답은 3번. 별이죠? 그가 세겜 땅에 이르러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세겜 땅에 이르러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과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제단을 쌓은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돌보아 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제단을 쌓아 그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감사했어요. 맞아요. 정답.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